우리가 브라질을 갔다 왔잖아요. 브라질에서 좀 기억에 남았던 거, 인상 깊었던 거를 그림 일기로 오늘 했는데 네. 오늘 이 첫 번째 그 그림은 누구일까요? 기대된다. 한번 맞춰볼까요? 아, 와, 그림 진짜 어그렸다. 누구지? 해봐, 어떻게 이렇게 그리셨지? 누구죠? 충격적이야. 자연인가 보다. 아, 자연이야? 너무해요. 너무 잘 그렸는데. 브라질 길거리에서 우리를 알아봐 주시는 분을 만났다. 뭔가 신기한 게 더 열심히 해서 더 많은 분들이 알아보는 드라마까지 파이팅! 파이팅! 우리 일곱 명의 저기 한 분은 누구? 이거는 공부장님. 공부장님 머리가 왜 그래? 아, 짧은 머리. 공부장님. 나는 오, 되게 캐릭터 같이 잘 그렸는데 진짜. 누구예요? 비행기 타고 나서 네? 여관은 없어지는 거예요. 여관이 없어지는 거예요. 여관이 없어지는 거예요. 여관이 없어지는 거예요. 여관이 없어지는 거예요. 당황스럽지만 결국에 차에서 찾았다. 근데 그 상황이 어떻냐면 비행기 탔잖아요. 그래서 타고 나서 차에 타고 너무 졸리는 거예요. 근데 제가 다 잘못했어요. 그 여관을 손에 들고 있는 거예요. 그냥 너무 졸려서 차 탔다가 잠 드는 거예요. 그래서 떨어지는 거예요, 손으로. 그래서 네? 이거 찾았어요. 못 찾았어? 못 찾았어요. 찾았어요. 아, 찾았어요. 아, 결국에 찾았어요. 다음날 여권 없어진 것도 모르고 다음날에 여권이 없어졌어요. 이래서 우리 막 다 비상. 어떻게 여권 어머니 한국 못 가는 건가? 이러면서 그리고 우리 동이 공항에서 길도 잃어버렸어요, 혼자. 맞아, 동원이 서 있었어. 맞아, 동원이가 혼자 그 한국 들어올 때. 아, 맞아. 그 들어오는 길이 달라가지고 동이가 많이 힘들어요. 와. 네, 다음 누구지? 이거 누가 봐도 이거 팬분들도 누가 봐도 맞습니다. 이거 한 번만 하면은 진짜. 김지유. 당신은 이 그림상으로 보면은 솔로 콘서트 단독 콘서트. 둘 다 어디 갔어요? 시간 관계상 팬들 엄청 크니까. 와, 브라질에서 공연할 때 팬분들께서 계속 떼창으로 노래를 같이 불러줬다. 네. 그 소리가 너무 예뻐서 행복했다. 하트 끝. 진짜 깜짝 놀랐어요. 맞아요. 저희 노래도 그렇고 저희 수록곡도 그렇고 발라드 곡도 그렇고 다 불러주시는 거예요. 맞아요. 맞아요. 한국어로 발음도 막 완전 좀 괜찮았어요. 정확히 괜찮아. 맞아요. 괜찮아. 맞아. 근데 되게 어렵잖아요, 솔직히. 네. 그렇죠. 이 브라질 사람들이 한국어를 또 표현하는 게 힘들 수 있는데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섬세하게 잘 불러주셔서 진짜 너무너무 감동했어요. 감사합니다. 따봉! 와. 여러분, 브라질어로 팩큐가 뭔지 알아요? 네. 네. 뭐예요? 알려주세요. 패스. 알려주세요. 뭐냐면 약간 언어시가 어브리가다. 예. 어브리가다는 어브리가다도. 예. 남자, 여자 이렇게 다르게 하더라고요. 맞아요. 보니따, 보니또. 기억하세요. 누굴까요? 누군지 알겠다. 약과는 누군지 알겠다. 머리색을 다 표현했어요. 좋아요. 멋있는데? 내가 그림이? 네, 여러분 보시면은 여기에 그 디테일한 그런 머리들이 잘 표현이 돼 있고요. 저는 이거 소주병 아니고 물병이에요. 그리고 신난다 이렇게 돼 있고 말풍선으로 괜찮겠지? 라는 걱정을 하고 있어요. 아니 이렇게 많이 뿌렸어요? 좀 많이 뿌렸어요. 거의 호수들 호수 같아요. 호수 같은데. 아니 물통 하나 다 써가지고 왜 쪼글쪼글해지더라고요. 근데 팬분들이 오케이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진짜 재밌었어요. 콘서트 때 흥에 겨워 멤버들끼리 물을 뿌리며 놀다가 팬분들의 동의하에 물을 뿌렸다. 동의하에? 너무 재미있었다. 하트. 이런 그림 일기인데요. 제가 이랬어요. 물을 아니 멤버들이랑 막 뿌리다가 너무 재밌어서 막 팬분들한테 막 이랬어요. 이랬는데 팬분들이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재밌게 놀시더라고요. 너무 기분이 좋고 행복했어. 맞아요. 근데 이 물 뿌릴 때 제가 영상을 이렇게 찍고 있었는데 제가 영상 찍다 하고 돌아봤는데 유연이가 물을 이렇게 뿌려. 물 뿌려서 깜짝 놀랐어. 오 마이 갓. 다음입니다. 네. 열심히 그렸습니다. 잘 그렸다. 색감도
2020년 12월 14일 목요일 날씨 너무 추워. 너무 추워. 브라질 호텔 옥상에 수영장이 있다는 얘기를 듣고 올라갔는데 밖으로 보이는 경치가 너무 예뻐서 힐링이 되었다. 너무 좋아서 자꾸만 생각난다. 저희가 가던 모든 호텔에 다 수영장이 있었어요. 두 번째 호텔에서 옥상에 그렇게 뷰가 좋다고 너무 예뻐. 유엔이랑 같이 올라갔는데 유엔이랑 같은 룸메였거든요. 하얀 배경에 진짜 외국인들이 와 막 놀면서 이제 계단을 또 거기서 또 옥상에서 타고 올라가면은 수영장이 파 이렇게 있는데 그 난간에 또 보면은 바다가 파 이렇게 있었어. 옆에는 바 있고 이렇게 외국인들이 이렇게 막 너무 예뻐가지고 거기 진짜 너무 거기 계속 약간 드라마 아니야 영화 같은데 나오는 약간 그런 예쁜 그런 진짜 게. 진짜 너무 예뻐서 너무 너무 힐링이 거울 보면 되잖아. 저는 토마토 같대요. 아 지우야. 야 아까 나는 계란말이 나왔어. 그럼 난 케첩. 케첩. It's a miracle. 자 그래서 이 다음 스토리를 바로 유인이가 말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림을 보여줄게요. 호텔에 수영장이 있다는 얘기를 듣고 수아 언니와 수영복을 챙겨서 수영복을 하는 모습. 수영을 엄청나게 못함. 왜냐면은 저희 둘 다 수영을 못했고 아 유연이 수영 되게 잘했어요. 수아 언니를 그렸는데 수아 언니가 지금 이렇게 빠져있어요. 저는 유유하게 수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여러분 여기 보시면 담이랑 시연 언니가 있어요. 디테일! 맞아 저거는 첫 번째 간 호텔에 있는 수영장이었는데 맞아요. 수영장이 1층에 있고 그 위에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그거였는데 저희가 너무 시끄럽게 이렇게 막 보퍼 막 이러고 놀고 있으니까 창문에서 시연이랑 담이가 얼굴을 내밀고 사진을 찍었는데 근데 진짜 그 사진이 좀 예쁘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 사진이 되게 인어같이 뭐 수영하는 모습 맞아. 이런 건 줄 알았는데 가만히 서가지고 네. 만한 왕풍선이었다. 사인을 내내 걸고 있다가 끝나고 헬륨을 잡아먹었다. 아니 맞아 헬륨가스 진짜 재밌었대. 목소리가 이렇게 나와가지고 막 팬분이 엄청 큰 막 봉지를 들고 오셨는데 거기 이 풍선이라고 좀 들었어요. 예뻤어요. 약간 생일파티하면 걸을 것 같은 그런 풍선이었어요. 줄 때문에 드링 캐쳐 김수아 왜? 김수아!